리허설을 하는 날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넓은 공연장에서 단독으로 공연한 게 처음이라 너무 떨리기도 하고. 야, 여기 마마했던 데구나. 와. 안녕하세요. 마마했던 데인데 단독으로 채운다는 게 야바이 데스. 야바이 야바이. 이거 아예 불 켜진 거 보고 싶다. 너무 크다. 서로 저희 이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크지 한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 들어줘. 서울에서 부산이야? 제가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컸고 첫 도움이기도 하고 한 번밖에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절을 왔는데 힘들고 자시고 할 때 뭐 했습니까 지금? 호랑이 기운을 보다가. 항상 꿈꿔왔던 돔 기분이 마치 마이크와 같이 돌아버릴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이크를 잘 돌리는 방법. 이걸 돌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윤재혁이 한국어가 패치된 아사히가 일본어 하는 모습을 보고 아사히 일본어가 패치된 윤재혁이 모여서 쿄세라에 있는 모습. 낭만 있네요. 낭만. 처음 사운드 체크할 때 올라올 뻔했어. 얘가 울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우는 성격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손 복제기 기념비적인 거죠. 어 정말 거긴? 꽝! 그거나? 저는 그러면 엉덩이 할게요. 가수로서 굉장히 영광적인 순간입니다. 위인이 된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설치겠습니다. 됐어요? 안녕. 우리가 이렇게 많은 틈에를 만나는 게 지금 처음이야. 놀리기도 하지만. 하지만? 뭐 애교 부리냐 갑자기? 놀리기도 하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애교 부릴 거면 끝까지 이어가야지. 뭐 갑자기 뭐 멋있는 멘트 뭐 놀리기. 기자회견 열린 건가요? 런웨이처럼 알기가 아니야. 이게 너무 이거다. 저희는 공연 5분 전 스테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이크와 자켓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가시죠. 영광적인 순간입니다. 굉장히 설레요. 몸에 열 좀 내자. 근육을 좀 안 들다치게.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몸에 열을 좀 내고 또 관절을 풀음으로써 부상 방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와, 사람 너무 많아요. 도움을 하게 됐어요. 어떡해요. 얘들아, 진짜 긴장되는 마사라. 멋진 트레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다 욕심 엄청 내면서 열심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즐겨봐 주세요. 꿈의 시작 장소. 제가 빅팬 선배님 여기서 보고 꿈을 키웠습니다. 누군가의 꿈의 뮤즈가 될 수 있도록 선배분들한테도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세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게요. 교세란 무대를 없애겠습니다. 이번 네. 공연을 계기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트레저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성장하는 가수거든요. 성장. 성장, 쑥쑥 자라나라 현석이 형의 키! 자라나라 현석이 형의 머리. 아, 오늘 내일 죽어라 찢어보자! 하나, 둘, 셋! 무대가 커가지고 그만큼 움직임도 커가지고 체력이 먹히는데 상관없습니다. 야따다 댄스! 야따다 댄스! 야따다! 야따다!
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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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은 도로코 타고 이제 2층, 3층 뒤편에 계신 분들까지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기 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안녕. 도로코를 타가지고 네. 팬분들을 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지금 뷰티풀을 부르시고 계신데 서프라이즈하게 Here I Stand으로 나오게 되는 또 이런 걸 놀래켜 드려야지 재밌더라고요. 눈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도 하면서 안돼 안 울었어. 저의 꿈의 시작의 장소라고 하니까 와닿는 게 너무 많아서 좀 트레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첫 놈에서 가진 테이프 잘 갖고 있겠습니다. 도로코 우리 처음 타봤잖아. 그쵸 그쵸. 어땠냐? 진짜 대박이었어. 팬분들의 이제 얼굴이 한 분 한 분 다 보이니까 그만큼 더 저희가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았나.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충전해가지고 네. 내일도 네. 그냥 어? 큰일 났어. 저희 또 아레나 스페셜 공연까지 마지막 공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다 같이 달려왔는데 다 너무 고생 많아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입니다. 눈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10명 다 힘 합쳐서 진짜 고생도 많아 만들어낸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걸로 되게 눈물 나. 진짜 아니까 다 고생한 거. 살짝 뭔가 올라갈 것 같아. 어제 공연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이 순간과 이 기분과 분위기를 최대한 천천히 곱씹어서 담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제 제가 한 네다섯 번 울 뻔했거든요. 제가 직진해서 맥썸노유사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한번 울 뻔했어요. 그 딱 맥썸노유사 하는 순간에는 모든 게 뮤트되고 모두가 정적이에요. 팬분들이 와가 들리고 그러면서 완전 진짜 마지막인데 그만큼 오늘도 아무도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재밌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팀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시트루 멤버들이랑 투어 계속하면서 한 단계 성장했다? 뭐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느끼고 이런 환경에서 하게 해주신 스태프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마지막 무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사이 나가 안무 틀려도 뭐 안무 틀면 어때 그냥? 진짜 파이팅 해보자. 잠깐만. 네. 이제 가세요. 지금 공연장 분위기 올라오잖아. 야 온다 오케이. 온다. 하나 둘 셋. 네. 멤버들 진짜 사랑해. 너네가 없었더라면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뭔가 이룬 느낌이라 행복해요. 가족 같네요. 약간 친하긴 했지만 가족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짝 가족 같아요. 감사합니다.
랩스팅 하면서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 꿈 이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이쯤 아리가또! 네. 겨 뭐야 반갑다네! 예예! 오토산, 오카산, 유모토짱 오늘 또 못한다. 오나지 키모치 다타라 우레시이 데스. 저도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저 많이 울어요. 감사합니다. 너를 위한 멜로디 멜로디 네가 미치니까 잘 들었어. 와우! 감사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게 슬픈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이 넘쳐가지고 눈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번 투어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저희 또 많은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만나러 갈 거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항상 트레저는 트레저 메이커 옆에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런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가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